아버님,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아버님. 연어가. 니들레 니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린 애기시들만 남겨두고 어찌 가려 하십니까? 어서 기운 차리시고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아버님, 기운 내세요. 연어가. 네, 아버님. 이제 아시지만, 연어기 네 손에 달렸느니라. 네 아우가 집안을 이끌 아이가 될 때까지 어미 애비 대신 네가 잘 돌봐줘야 한다. 네, 형님 앞에. 오랜 너에게 큰 짐을 지우고 달려보세요. 손은 왜? 저쪽 풀숲에 많이 열렸더라고요. 가서 또 따올게요. 와서 뱀에 물리면 어쩌려 그래. 아, 그럼 누님이 업보내려 가면 되죠. 연우가. 아휴, 녀석 짓궂기는. 그래도 아가씨라면 얼마나 끔찍히 이해하십니까? 참 잘 자라주셨어요. 오셨습니까? 그래. 뭐라. 수상한 사내가 담 밖에서 얼쩡거리는 것 같던데 혹시 못 보았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문단속 더욱 단단히 하거라. 예. 혹시 지난번 말씀드린 혼처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연욱이 관례 치를 때까진 싫다 하지 않았소. 차일피일 미루다가 혼기를 놓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그렇다고 어린 아우만 남겨두고 출가할 순 없지 않나. 유모,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 하였네. 언젠간 내 처지에 맞는 짝이 나타날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아, 연우가 조금 더 힘을 내봐. 아, 조금 더 손 더 봐. 조금만 더. 됐다, 됐다. 조금만 더 올라가, 네가. 조금만 더 힘내, 힘내. 조금만 더. 팔 더 뻗어봐, 또. 아, 연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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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얘야, 연우가, 정신 차리거라, 얘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어요! 연우기가 다쳤어요, 연우기가! 부르님, 연우가 정신 차리세요.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연우가, 어서 안을 옮깁시다. 못하고 가는 게. 진짜 무거워, 연우가. 소연님 정신 차리세요. 연우가 소연님.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도련님 덕분에 아가씨 명줄이 10년은 줄었을 겁니다요. 위험하게 나무엔 왜 올라갔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게야? 갑자기 머리 위로 뭐가 씽 하고 날아오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앞으로는 누님 걱정 끼칠 짓 안 할게요. 그나저나 도련님을 업고 온 분은 누구십니까? 글쎄, 나야 모르지. 그러고 보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 미안해서 이를 어쩌나. 아가씨, 나와보십시오. 손님이 오셨습니다.